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쇼 분량! 헤이! 리부트! 리부트! 청취자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온 쇼 분량 S의 최실당입니다.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도 아니고 두 분 안녕하셨죠? 네. 네. 뭐 일주일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편하게 방송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약간 이런 장점이 있네요. 예전에는 약간 뭔가 한 시간짜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탁 와야 되는 약간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가볍게 라이트하게. 지난 고품격 정보 방송 아닙니까? 고품격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은 근데 제가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거보다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요새 이 피트니스 쪽에 엄청난 대세 트렌드 트렌드 대유행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정보보단 주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요게 아마 그 이 코땡땡 시대가 대바이러스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게 엄청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도 2010년? 2009년, 10년 요럴 때 식스팩? 네, 복근 열풍과 함께 몸짱 열풍과 함께 한번 요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진짜 이쪽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직업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는 업자들끼리 했었는데 이제는 업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누구나 그러니까 이 시장을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면 바디 프로필입니다. 혹시 바디 프로필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요새는 근데 너무 유행이라 우리가 얘기하자 탄단지 그러면 옛날에는 탄단지가 뭐예요? 근데 지금 탄단지 하면 전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디 프로필 하면은 하고 다들 알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유행해요 지금은. 우리 나이 때 모를 거야. 아니야. 나 사실 몰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바디 프로필? 네. 관심 가질 네. 이유가 없으니까. 요새 근데 피트니스 시장에서는 이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프로필 사진 하면 뭡니까? 증명사진 같은 거잖아요. 나의 그쵸. 프로필을 하기 위한 이런 건데 바디가 나오는. 프로필 근데 바디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축 처진 걸 보통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다이어트해서 예쁜 몸 자체를 예쁘게 만들어서 예쁜 옷을 입고 심지어 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몸에 가장 그 예쁘고 좋을 때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유행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 옛날에 사실은 연예인들이 인생 컷 찍는다고. 네. 몇 주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복근 나오게 맞아요. 네. 찍는 게 이제 네네네. 대중화돼 그렇죠. 버린 거네요. 그렇죠. SNS 때문에 이제 다 개개인이 다 연예인이야 이제. 그렇죠. 이제는 방금 전에 오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왜 갑자기 이제 그 코땡땡 이 대바이러스 시대 때 유행했냐 하면은 필드에 나가서 뭔가 약간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 SNS를 많이 하는 거예요. SNS. 네,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SNS에 이제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 자신을 올리는데 이 코땡땡 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양했죠. 뭐 맛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적엔 이게 왜 그렇게 성업 중인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그거 말고 할 게 없어. 제약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대바이러스 시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각자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어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약간 관종들이 일정 비율 있잖아요. 어떤 네. 조직이나. 그 관종들이 발산할 만한 무대가 없다 보니까 네. 뭔가 남들한테 이목을 좀 이렇게 끌만한 네. 그런 걸 만드는 거를 자기 몸으로 그죠? 그 좁은 화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약간 그걸 넘어서 관종을 넘어서 이거를 넘어서 그 정도까지가 아니신 분들도
이제 어떤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의 성취감, 성취 과제 아니면은 자기 버킷리스트. 뭔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욕망의 발현? 관종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로? 네. 와. 그래서 사실은 요새 같을 때는 피트니스 센터가 사실은 망해나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규제도 있었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다가 이 바디 프로필 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바디 프로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쪽이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요새. 그럼 거기 가면 실제로 네. 몸 만드는 거 조언까지 해주면서 사진 찍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요즘에 그 헬스장 같이 하는 데 엄청 많아요. 아, 헬스장 바디 프로필. 네. 그 가끔 나가서 달리기 하다가 강남 일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지금 시기에도 헬스장 오픈한 데가 있어. 생각보다 많고 거기서 이제 구성을 보면 옛날처럼 뭐 피트니스로 뭐 개인 운동룸 크로스핏로 이런 게 아니고 밖에는 그냥 그 기능성 운동에 파워리프팅 한다고 써 있는데 안에 내용 보면 그냥 헬스클럽에 그 기능성 운동에 파워리프팅이랑 개인 PT도 하고 옆에 스튜디오랑 태닝룸까지 같이 있어요. 다 같이 그냥. 그건 본 거예요. 태닝룸하고 네. 피트니스 센터 같이 있는 건 봤는데 그게 일종의 그 바디 프로필 시장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같이 크고 있는 데가 이제 지금 이 태닝샵.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약간 올인원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태닝 기계를 아예 가격도 그런...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여기서 태닝도 하고. 네. 사실 이거는 예전에 굉장히 큰 센터들 있잖아요.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는 태닝샵이 있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많지 않았어. 네. 그렇죠. 대형 센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바디 프로필 자체를 만들어 하려면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 쪽에서도 쉽게 말하면 올인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태닝 기계를 들여놓는 데도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는 그게 태닝 기계가 싸겠어요. 그게 비싸지. 비싸. 태닝 기계 비싸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약간 그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왜 가지고 이렇게 성업 중입니다 유행이에요 그래서 끝나면은 이제 모르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왜 들고 나왔냐면은 여기 이제 좀 약간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네.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문제점 네네. 뭘까요? 일단은 뭐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어떤 도전 과제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어떤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자신의 힘으로 다 해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좋겠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 자체를 갖다 계속 찍으면서 사람이 도전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운동도 하니까 건강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정신적인 빈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가꾸고 그다음에 하면서 약간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순기능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디 프로필 자체를 찍을 때 기왕에 찍을 거라면 좀 더 선명한 근육과 그렇죠? 네, 좀 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빌딩을 하겠죠. 네. 네. 빌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있습니다. 좀 단시간에 무리한 그렇죠. 이게 예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쉽게 말하면 업자들 그렇겠구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바디 피트니스와 관련돼 있는 어떤 대회를 뛰는 뭐 선수라든지 아니면 보디빌딩 선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분들 프로잖아요. 네. 예. 네. 근육량도 보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다가 시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방을 커팅을 하고 대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수분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위험해. 이분들도 가끔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아니면 막 쇼크 같은 걸로 갑자기 막 짧게는 쇼크랑 경련이고 심하면 심장마비 전해질 유형이 무너져서 그렇죠. 그게 아마 몸이 훈련을 해서 주기화가 돼갖고 나처럼 끌렸다가 대회를 바라보고 드라이에 말려서 참는 순간은 다음 뿔림을 바라보고 참는 건데 몸이 훈련이 됐으니까 그렇죠. 일반에는 그런 거 없이 바디프로 찍는다고 딱 정해놓고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냥 주기화 없이 그냥 말려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냈다 빼는 거죠. 냈다. 네.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구나. 딱 그냥 한 순간 찍는 순간을 위해서. 그렇죠. 그냥 냈다 꽂아 버리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게 그렇죠. 되는 거구나. 네. 근데 뭐 일단 뭐 가장 많은 사람 요요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네. 사고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옛날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프로 보디빌더 선수나 피트니스 선수들 같은 그런 비주얼은 사실상 전제가 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온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새 바디 프로필들 이제 쉽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바디 프로필 검색만 해보셔도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은 이게 딱 봤을 적에 아 이분은 뭔가 오랜 트레이닝을 해서 상당한 근육량을 가지고 있어서 볼륨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좋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말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바짝. 분들이 있어요. 바싹 말렸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이걸로 뭔가 이렇게 그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왜요? 우리 복근 얘기하니까 우리의 그 베라베 베이스 그 최모 씨도 배 항상 왕자가 있었지만 시도를 하나 못하는 일도 못하는 그 가죽이 복근. 얇아져서 나온 거지 운동 능력 1도 없는 가끔 그래서 전 근육이 너무 없어 있긴 있어요 안에 움직일지 모르는 근육인 그치, 거죠 그치 그치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네. 바짝 말려서 그냥 네. 그 근육이 드러나게 네. 드러나게 그치. 화석 발굴해서 맞아요. 그치. 이렇게 드러내듯이 네. 땅 파서 드러내듯이 그렇죠. 거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좋다고 합시다. 찍어서 어차피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문제는 찍고 나서가 진짜 문제예요. 아. 찍고 나서가 진짜 문제죠. 이 찍고 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아까 오 원장님이 얘기했던 거 주기화해서 찌었다가 말렸다가 찌었다 말렸다를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하죠. 이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다음에 그 문제는 뭐냐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동안에 일단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은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요. 아 그러면은 디데이가 있구나 디데이가 생겨버려 디데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만큼 내가 운동을 해서 이걸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충분히 다 해서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놓고 충분히 좋은 몸을 만들고 데미지 없이 만든 다음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전화해서 예, 뭐 내일 모레나 언제 찍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예약을 합니다. 먼저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렇게 예약을 안 하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성업 중에 그 정도로 성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나의 트레이닝에 맞춰진 게 아니고 예약 스튜디오의 날짜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너무 텀이 길어져 버리면은 이것도 문제인데 너무 짧아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예약 스튜디오 예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니 뭐 6개월 있다 합니다. 너무 길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운동하면서 이제 퍼져 버리겠죠, 이 사람이. 근데 전화해 가지고서는 이제 운동 시작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두 달 있다가 몇 시에 시간 되는데 안 잡으면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잡아 버려요. 그럼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두 달 동안 뭘 하겠어요? 그치. 말려야죠. 또 이게 올리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올리고 누구도 올리는데 나도 얼른 올려야 되는데 라는 그치? 그렇죠.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얼른.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근육 자체를 만드는 데는 충분한 훈련과 회복과 훈련과 배복과 이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안 먹고 네, 그러니까 뭐죠?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자체를 드러내게 하는데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건강에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 그렇죠. 예. 이게 몸 만들기가 아니고 별로 이 건강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먹어서 하면 단백질 자체가 몸에 있는 단백질 자체가 근손실이 엄청 네. 생길 텐데 그렇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났군요. 그렇죠. 비타민이랑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근육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깎아서 드러내는 그렇죠. 말려.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생각보다 혼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정보는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접할 수 있냐면은 탄수화물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샐러드 먹어야 된다.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오픈돼 뭐야. 있는 정보와 실전은 정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되면 그냥 일반인이 그냥 한 5-6kg 말려서 그냥 스튜디오 사진 찍는 거 이제 복근 나오기 해서. 그렇죠. 그건 그냥 요즘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노력하면 그렇죠. 말리는 게 쉽는데 그거 이제 젊을수록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옆에서 데미지도 많이 오고. 그러지 옆에서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거 없이. 이제 그런 공중에 떠다니는 오픈돼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뻔해요. 일단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막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단백질 많이 먹어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향된 정보만 가지고서 자 그 거기 뭐가 이제 어떻게 그 뭐가 반영이 안 되냐면 현재 자기 몸 상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이제 고려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떠다니는 정보들은 오픈돼 있는 정보들은 그냥 오픈된 정보일 뿐이지. 이게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된다?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자체를 막 줄여버리면은 우리가 약간 뭐라 당 떨어졌을 때 예민해지는 약간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제. 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예. 수분을 줄여서 말리면서 문제가 많은 건데 사실 그게 그렇죠. 그냥 수분이 준다는 건 세포가 노화되는 건데 그렇죠. 단백질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물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왜 수분은 줄이면 단백질 많이 먹는데 그...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윤활유 안 넣고 기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이제 그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근데 이제 인바디 같은 거 제가 이제 현재 체지방만 자꾸 보는 거죠. 체지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계속 보면서 지방량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심리적으로도 막 우울해지고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는 막 아마 이렇게 좀 약간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지럼증 같은 거 생겨가지고 약간 이런 분도 봤어요. 네. 가능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그루밍 관련된 것도 엄청 많으니까 남자들 탈모 단백질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먹으면 맞아요.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탈모도 그럴 수도 있고 탈모 크다. 네. 탈모 같은 건 크죠. 멋있는 몸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너무 큰 거를 너무 큰 거를 가는 거죠 이제. 탈모 크다. 거기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이 요새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예전에 효쌤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초 대사량 자꾸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회복력이나 아니면 몸 전체 대사가 확 떨어지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어떤 호르몬 분비는 남성들보다 좀 더 지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생리불순. 네. 그 다음에 뭐 이세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임.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뭐 부정출혈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예. 그 여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분들도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보다 되게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요요가 네 그래서 제가 요건 트위터에서 본 건데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일주일 만에 11kg 리바운딩 되는 예. 멋있다 실제로 그 여자분들 여성 몸 자체가 굉장히 그 지방 축적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그 요요 됐을 때 그 바운딩 되는 그 몸에 그 받아치고 딱 튕겨 올라오는 그렇죠. 바운스가 훨씬 커서 요요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체적인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게 끝났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약간 이런 게 있죠. 바디 프로필을 찍기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하면서 거길 가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가꾸면서 나는 정말 대단해. 자존감 확 올라왔다가 바디 프로필 찍고 팍 하고 리바운딩 되고 몸이 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자괴감. 그렇죠. 네, 심하면 우울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몸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이 몸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이 부작용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운이 좋으면 요요 정도에서 끝나요. 운이 좋은 게? 운이 좋으면. 좋으면. 네. 근데 정말 안 좋으면은 뭐 간이 망가진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신장 같은 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지금. 엄청 유행이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또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유행이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들을 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굉장히 커요. 그 유행 돌 땐 자기도 올려야 돼. 얼렁얼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시장도 되게 짧고 시술도 그렇죠. 간단하고 효과 많이 보는 성형으로 많이 줄어가잖아요. 그 덕분에 사실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데 그게 이제 나타내주는 게 얼른 빨리. 그렇죠? 그렇죠. 자주래도 얼른 빨리.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몸을 그렇게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진짜 얼른 빨리 가고 싶어서 얼른 빨리 괴로운 현생을 갖다가 빨리 뜨고 싶어서 아, 그런 거 안 맞네. 네, 뭐 결국에는 이게 짧고 볼게요.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런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이걸 경험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쇼킹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명 유지. 를 한데 최소한은 남자는 뭐 인종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이제 체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5%에서 8% 여자들이 더 높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에서 10%라고 그렇죠. 높아야 네. 돼요. 훨씬 높은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럼 5%에서 8%면 괜찮 뭐 5%에서 8%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그렇지. 큰일 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8에서 10%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적어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 프로필 진짜 제대로 막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의 8%까지 막 10% 미만까지 따면 이게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자릿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지럼증이나 약간 이런 거 생긴다고 사람이 약간 나사가나 풀린 것처럼 바뀝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좋은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 TV에서도 몇 번 듣고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이 그냥 물론 웃자고 올린 얘기긴 한데 뭐 해시태그 샵 체지방 0% 막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현생을 뜨겠다는 얘기죠. 미인화가 되겠다. 농담이긴 한데 물론 어떤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뭐 구호이긴 한데 체지방 0%는 이게 무서운 얘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포막도 없단 얘기야. 세포막이 인지질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미이라가 내걸 5분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그렇지. 우리 순환계 중에 피도 있지만 림프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말도 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바디 프로필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봅니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좀 약간 도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다가. 네네. 또, 한국 사람들 모이기 좋아해서, 이 넷상으로 또, 바디 프로필 크루 같은 거 만들어서 하겠죠. 아,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옛날에, 네. 3대 얼마 그거 네네네. 했듯이, 바디 프로필에 체지방량 무슨 이런 걸로 네네. 서로 찍어 올리면서 그거 정말 위험하죠. 경쟁할까봐. 네네. 그건 정말 이미 위험하죠. 하고 있을 걸. 정말 위험합니다. 바디 프로필도 프로필이지만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고 막 더 막 더 자극적이고. 그렇죠. 문제는 이거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있죠. 그 체지방량하고 체지방률도 구분을 잘 못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네. 아, 제발 좀 탄수화물 안 먹겠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저는 탄수화물 안 먹고 야채 과일 먹었대. 그래서. 야채 과일도 탄수화물. 그 얘기 저 들었다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그냥 탄수화물이라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전문 탄수화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몸에 들어가면 다 포도당, 알갱이, ATP,
예, 쓰이는 그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야. 녹말이나 전분을 줄였다, 뭐 곡물을 줄였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탄수화물 네. 안 먹겠다고. 그 얘기랑 언제부터 우리가 건강식하면은 보디빌딩 식단이 건강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예,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책. 그건 훈련식이라고 봐요. 예, 그렇죠, 훈련식이죠. 보디빌딩 훈련식이라고 봐야 훈련식이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항상 저희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인데 그분들이 어떤 건강을 전도하는 이 건강 전도사로서 또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남의 비주얼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남의 비주얼을 감상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은 뭐 당연히 압도적인데 예. 당연히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디 프로필 시장도 점점 이렇게 좀 커지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거긴 한데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생각보다 그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나 경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얼마큼 많이 해봤는지에 대한 걸 잘 파악하고서는 이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가끔 종종 저한테도 바디 프로필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쪽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딱히 그런 쪽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분 연락 오시면은 제가 좋은 분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형님은 지속 가능한 네네 저는 뭐 운동. 그런 쪽으로 그런 쪽은 아니라서 예. 해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제가 오늘 어떤 거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에 지금 바디 프로필 시장이 워낙에 지금 이 성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많이 도전하는 만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더 성업해서 네. 스튜디오 예약하려면 6개월씩 기다리는 게 더 그게 더 빠르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 아예 그래서 그냥 야, 그래도 뭐 요약 없이 하려면 6개월 1년 준비해야지 이게 차라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스튜디오 더 성업해라. 그러면 저도 사진을 배워서 한번 우리도 스튜디오로 두세 달 만에 안 되게. 네. 우리 효쌤 못 하시는 거 없으신데 혹시 사진 같은 거 좀 찍으세요? 예, 사진 관심 있었어. 있죠. 아, 있고 뭐 영미원도 촬영을 잘하니까 네네. 사진기는 있는데 네. 아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네. 아니 본인이 피사체가 되는 거 아닌데 왜 부끄러워하시죠? 몰라 찍는 것도. 남자가 부끄러워서? 저는 네네. 몸은 안 되지만 잘 벗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네. 날 보는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벗고 네. 다녀요. 네, 오늘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 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